안녕하세요.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이 일본을 완전히 버렸다, 완전히 포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은 완전히 일본을 포기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엄청난 대지진이, 대재난이 곧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말을 바꿔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신이 일본을 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본에 계시는 일본인 분들은 탈출을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빨리 탈출을 하시고, 지금 도쿄 올림픽이 문제가 아닙니다. 올림픽 7월 23일이죠. 이제 기껏해야 한두달 남았습니다. 지금 올림픽 때문에 들떠 계신가요? 당장 일본 자체가 아예 지구상에서 없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신은 일본을 버렸습니다. 특히 여자분들, 과거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대피소에서 수많은 그러한 안 좋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여자 대상으로 제가 말은 못하지만 지금 굉장히 그 여성 대상으로 해서 안 좋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대피소에서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가족과 함께 계셔야지 그런 안 좋은 일을 그나마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지진이 난 다음에 만에 하나 살아남는 사람이 있다면 대피소로 가겠죠. 그럼 대피소에 갔을 때 여자 혼자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그 생필품 같은 거 갑자기 대지진이 나면은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 이게 무슨 당장 모든 것이 다 셧다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생필품 같은 거 사재기를 해 놓으실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지금 시기는 사재기도 어느 정도는 필요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도쿄 올림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스가 총리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일본, 지금 스가 총리 지지율이 최하라 그러죠? 최악입니다. 경제도 지금 최악이라고 그러죠? 최악의 경제 상황과, 정말 남의 나라에 이렇게 안 좋은 얘기 하기 좀 그렇지만, 정말로 참 말로 표현하기, 남의 나라에 대해서 참 이렇게 말로 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의 그런 최악의 상황입니다. 경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본에 또 지진이 났는데,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렸죠. 지금 보시면은 5월 19일 날 여기 후쿠시로, 그러니까 홋카이도죠. 요즘 보면은 홋카이도, 그다음에 어딥니까? 저기 그 미야기현 후쿠시마 계속 이쪽에서 지금 미나미 도호쿠, 그다음에 홋카이도에서 계속 지진이 나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또 계속해가지고 알류산 열도와 쿠릴 열도, 캄차카 반도에서 재팬을 치려고 지금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거기만 보면 안 됩니다. 일본을 치는 것이 그 알류산 열도와 쿠릴 열도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남미 쪽이 또, 제가 말씀드렸죠. 이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특히 이 칠레 쪽의 지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쵸? 여러분 말씀드렸죠. 발디비아 대지진이라든지 칠레의 대지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말씀드린 이키케라든지 말씀 많이 드렸죠. 이아펠 뭐. 여기 보시면은 우선 여기를 먼저 보여드릴까요? 남미에 지금 페루 지진 났죠. 그리고 여기 또 페루 났죠. 계속 지금 여기 보시면은 또 페루입니다. 여기 이제 아르헨티나라 보이죠? 아르헨티나. 이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이쪽 라인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말씀 여러 번 드렸죠? 멕시코의 삼각형 그것도 말씀드렸죠? 보시면은 저는 오늘은 여기를 주목을 해봤어요. 지금 보십시오. 5월 19일 오늘 오전 9시 42분 20초에 발생한 지진입니다. 5월 19일 오늘 발생한 겁니다. 진원의 깊이 10km입니다. 규모 6.7의 지진입니다. Southern East Pacific Rise. 6.7의 강진이죠.
저는 그래서 이 제가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서던 이스트 퍼시픽 라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요. 과거를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 서던 이스트 퍼시픽 라이스를 보시면은 똑같죠. 서던 이스트 퍼시픽 라이스 6.0 규모. 1995년 1월 14일 오후 3시 28분 39초. 진원의 깊이도 똑같습니다. 10km죠. 자, 오늘 지진한 곳도 10km입니다. 진원의 깊이로. 오늘은 6.7. 자, 95년도에는 6.0. 보시면은 1월 1일 날 95년도 혼슈의 6.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혼슈의 6.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서던 이스트 퍼시픽 라이스에서 1.4, 그 나서 또 혼슈의 7.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 나서 계속해서 지금 혼슈의 지진이 나고 있죠? 혼슈 6.0, 그리고 또 혼슈 6.0, 계속 지금 혼슈의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쿠릴 열도 치고 들어오죠. 그다음 파피안뉴기니, 이제 말씀드렸죠. 이 남태평양이 또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알류산 열도 쪽으로 해가지고 보시면은 이 알류산 열도 쪽으로 해서 또 움직이고 있죠. 알류산 열도 쪽으로 해서도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굉장히 유사한 상황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알류산 열도 보십시오. 처음에 그 2021년도 5월 19일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 알류산 열도와 쿠릴 열도, 캄차카 반도가 똑같이 또 움직이고 있죠. 이러면서 이 당시에도 남미에서 똑같이 지진이 난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던 이스트 퍼시픽 라이스 6.0이죠. 그쵸? 보시면은 2021년도 서던 이스트 퍼시픽 라이스 6.7입니다. 오늘 오전 9시 42분. 그러고 나서 보시면은 계속해서 일본에 지진한 혼슈에서 6.5, 7.0 계속 나죠. 쿠릴 열도 똑같습니다. 알리산 열도 그 알래스카 쪽으로 나고 있죠. 그러면서 보시면 6.9 혼슈. 근데 이 6.9의 지진을 보시면은 웨스턴 혼슈, 그러니까 이 간사이 지역입니다. 그렇죠? 지금 계속 혼슈만 생각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은 자세히 보십시오. 이 간사이 지역이에요. 그렇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최근에 이 간사이 지역으로 해서 특히 그 교토, 오사카 이 와카야마 이쪽으로 제가 기이수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최근에 기이수도 계속 지진하죠. 그래서 그 교토, 오사카 이그 와카야마 기이수 이쪽으로 해서 계속 지진이 나고 시코쿠 쪽으로도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고치현 밑으로 난카이 트러프가 위험 말씀 말하면 이 에이메현 저기 이틀 전인가 그때 말씀드리면서 여러 번이 간사이 지역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간사이 지역에서 지진이 났어요. 이거는 지금 2021년 얘기 아니고 95년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하고 너무 유사하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저의 그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매우 유사한 지진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간사이 지역으로 해가지고 지진이 났어요. 6.9입니다. 1995년 1월 17일 오전 5시 46분 52초. 진원의 깊이는 21.9k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가지고 물론 뉴질랜드 법칙이라든지 바누아투의 법칙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남태평양 쪽의 지진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미나미 도호쿠 혼슈의 미나미 도호쿠, 센다이라든지 이쪽 우리가 이제 이쪽만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보시면 후쿠시마 이쪽하고 미나미 도호쿠 쪽을 많이 하지만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죠. 이 간사이
또 계속해서 2021년에는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미남이 동북구 쪽만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뉴질랜드 법칙이라든지 바누아투의 법칙 아니면 이 어떤 법칙을 떠나서 남태평양의 이그 어디죠? 저기 그뭐 뉴질랜드, 지스번, 캐리메덱, 피지, 통가, 바누아투, 뭐 뉴칼레도니아, 그다음에 뭐 로열티 제도, 뭐 솔로몬, 사모아, 파피아뉴 이쪽이 움직였을 때 뉴질랜드 저기 그 미나미 도호쿠 쪽 특히 이그 후쿠시마와 이 미야기현을 치더라라는 과거의 그런 데이터를 얘기하고 있지만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최근 2021년도의 지진의 양상은 일본이 침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제가 오죽하면 신이 일본을 버렸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일본의 이 지금 95년도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보시면 이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서던 이스트 퍼시픽 라이스에서 오늘 6.7의 강진이 났습니다. 5월 10, 2021년 5월 19일 진원의 깊이 10km. 근데 그 역시 95년도에도 똑같은 서던 이스트 퍼시픽 라이스 그 지역에서 지진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죠. 우리 좀 전에 봤던 그 칠레와 아르헨티나 그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보여야 될건 뭐냐면은 제가 전에도 그 멕시코의 삼각형 라인 말씀드리면서 이 일본의 지진을 걱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지금 너무 우리가 이 바누아투 법칙, 뉴질랜드 법칙, 도카라의 법칙, 무슨 나가노의 법칙, 그러면서 그런 쪽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제가 며칠 전에도 그, 저기 어디죠? 그, 어딥니까? 저기, 그, 저기, 그, 저기 어디야? 그, 중앙해령, 인도양 중앙해령 쪽에 지진 말씀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61년도를 제가 그때 비교를 드렸었죠. 61년도를 비교를 드리면서 뭔가 굉장히 거기가 그래서 그 인디안 그 엔타틱 리즈 이쪽 말씀드리면서 61년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쪽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이쪽 라인. 그러니까 지금 어느 날이냐 여기를 지금 여기 똑같습니다. 오늘 지진 난 곳과 지금 보시면 이쪽 라인을 지금 말씀드린 거 이쪽 라인. 죄송합니다. 지금 컴퓨터가 좀 약간 좀 느리게 움직이는데 이게 보시면은 이쪽 라인 오늘 지진이 난 곳과 유사한 여기죠? 이쪽 라인 이 라인입니다. 서던 이스트 퍼시 계속 지금 10월에도 났다는 얘기죠. 지금 10월에도. 10월에도 났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서던 이스트 이쪽에서 계속 지금 지진 나고 있습니다. 서던 이스트 9월 8일도 났죠. 6.3. 계속 지금 저기 지진 나고 있죠. 보시면은 1월 4일 서던 이스트 퍼시픽 라이스 6.0 계속 나고 있죠. 똑같은데 지금 2021년과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지금 흐르고 있다는 거죠. 2021년 5월 19일 지금 보시면 6.7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보십시오. 일본의 지진 이7.0 치고서 혼슈를 치죠. 미야기현 쪽을 친 겁니다. 후쿠시마나. 그리고 나서 어딜 또 쳤어요? 그러고 나서 알류산 뭐 파피아 계속 쿠릴열도 치고 올라오다 결국에는 여길 쳤죠. 지금 여기 그러니까 웨스트 그러니까 이 간사이 지역을 지금 치고 있지 않습니까? 간사이 지역을. 95년 1월 17일. 따라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항상 그 우리가 이 후쿠시마와 이 미야기현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지금 95년 1월 17일 보시면은 그 간사이 지역을 치고 있듯이 이 간사이 지역을 크게 칠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왜 무슨 뭐 지금 고베 대지진이나 뭐 그런 아그뭐 한신 아와지 대지진 뭐 이런 얘기를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뭐 가슴 아픈 얘기이기도 하지만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을 드리면은 이 지진이 이게 그 95년 1월 17일 날 발생한 한신 아와지 대지진입니다. 일명 고베 대지진이라고도 하죠. 이 당시에 6,434명이 사망을 했고 4만 명이 부상을 했으며 이재민이 20만 명이었습니다. 진앙지는 고베시 바로 밑에 위치한 아와지 섬. 그 아래를 관통하는 활성 단층이 그 어긋나면서 발생한 지진인데, 저는 이제 그것을, 물론 그 아와지 섬 아래를 관통하는 활성 단층이 또 어긋나서 또날 수도 있지만, 저는 물론 그럴 확률이 더 높겠죠.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복되는 것이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어쨌든, 95년 1월 17일에 이 한신 아와지 대지진, 고베 대지진과 유사한 상황이 2019년도에 현재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서던 이스트 퍼시픽 라이스 오늘 6.7. 아, 그리고 저는 이 말씀드린 이유는 일본 분들이 대비를 하시라는 일본 기상청 분이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어떠한 알려드리는 차원이지 저의 어떤 정보를 일본 분들한테 뭐 어떤 악의에 의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떤 그 유튜브라는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의 정보를 공유하는 거지, 절대로 일본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순수한 학자의 어떤 생각에서 얘기하는 걸 뿐입니다. 학문적인 얘기일 뿐이지, 여기에 어떤 반일 감정이니까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순수한 학자의 생각일, 순수한 어떠한 연구에 대해, 저 개인적인 연구에 대한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보신, 이또 오늘 보면은 뉴 저기 여기 네팔에 포카라인데 포카라에서 4.8의 지진이 났습니다. 오전 11시 41분 39초. 이 주변의 깊이는 10km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또한 또 제가 좀 가슴 아픈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오늘 가슴 아픈 얘기를 두 번이나 하게 되네요. 이 보시면은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 포카라, 네팔의 포카라가 여기가 지금 이 과거의 대지진의 이 카트만두 대지진이 난 곳과 이 200km 정도 떨어진 것입니다. 보시면은 두번 났죠. 5.3이 났고 그다음에 이거 5.3과 여기 8시 57분에 5.3이 났고 그 다음 11시 41분에 5, 저기 그4.8 이렇게 났는데요. 이 네팔의 포카라에 오늘 두번난 이것은 이 카트만두 보이시죠? 이 카트만두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지금 서쪽의 카트만두와 200km 정도 떨어지는 이게 200km인데요. 이 카트만두 대지진은 2015년 4월 25일 날 발생을 했고요. 규모는 7.8이었고 8,400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16,0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고 네팔에서만 8,492명이 사망을 했고 인도에서 인도 분들이 78명, 중국 분들이 25명, 방글라데시 분들이 네 분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좀 가슴 아픈 또이 스토리가 있는 그런 과거 2015년 4월 25일 날에 네팔의 카트만두의 대지진이 과거에 이제 그 7.8의 대지진이 있었고요. 내륙 지진이기 때문에 이 5.3이고 두번 났죠. 진원의 깊이도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10km. 따라서 어느 정도의 그 피해 규모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아마 이 관련된 영상은 유튜브로 이제 다른 네티즌 유튜브 분들이 아마 유튜버 분들이 올릴 겁니다. 관련 영상들은 그거를 좀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지금 이 상당히 현재 이전 세계적으로 위기의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은 말씀드렸듯이 지금 신이 일본을 포기했다고 생각할 정도의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본 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